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그리고 불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나라와 국민은 물론 우리 불교계와 불자들도 참으로 힘들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.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우리는 새해 앞에 다시 섰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19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고 나라와 국민 생활도 불안정하고 고통스럽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은 더욱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신 뜻을 되새겨보며 우리는 과연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가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의 밑바탕이 되어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기도 합니다. 올해는 특히 신성한 기운을 지녔다는 신축년 흰소의 해이기도 합니다. 지난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을 교훈 삼아 소처럼 더욱 여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희망과 꿈을 향해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